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 TV입니다. 오늘은 PC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PC에서 유튜브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유튜브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내 채널이 있습니다. 내 채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보이는 화면이 자신의 메인 채널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릭하시기 전에 이 메인 채널 화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이게 채널 아트입니다. 채널 아트가 최근에는 배너 이미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아트라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채널 화면 이미지를 예쁘게 꾸미는 배경 그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자신의 채널의 간판인 셈입니다. 이 채널 아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관심 있는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에 상대방의 채널을 살펴보고 구독을 결정합니다. 메인 채널 화면에 있는 이 채널 아트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채널 아트를 예쁘게 꾸미고 또 세련되게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썸네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이 뭐냐 하면은 직역하면 엄지손톱이란 뜻입니다. 영상을 올릴 때에 이 영상의 대표 목록을 나타내는 그림을 말합니다. 썸네일을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유튜브에서 자신이 올린 영상 중에서 3개 컷을 선택하여서 그 중에 한 컷을 자동으로 썸네일로 올려줍니다. 그렇지만은 이 썸네일을 자신이 직접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청자들이 영상을 검색할 때에 이 썸네일을 보고 검색합니다. 따라서 이 썸네일을 예쁘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면은 시청자들이 검색할 때에 이 썸네일을 보고 이 영상의 퀄리티를 아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썸네일을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방법도 이처럼 내 채널에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만들기가 있죠. 이곳을 클릭하셔도 영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가 뭐냐면은 이것은 유튜브 앱과 약간 별개의 앱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채널을 모니터링 하거나 또 자신의 채널 유튜브에 올린 것들을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채널을 관리할 수 있는 앱입니다. 여기서요.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상을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영상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내 채널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상 또는 게시물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동영상 업로드가 나오고 실시간 스트리밍 나옵니다. 여기서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동영상 업로드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파일 선택이 있습니다. 파일 선택을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자신의 탐색기에서요, 업로드할 영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유튜브 업로드란 영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을 올리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다음에는 열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파일이 업로드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유튜브 업로드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우선에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목은 영상 파일 이름입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해도 됩니다. 뭐 그대로 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 뭐 방법이라고 할까요? 방법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이 뭐냐 하면은 이 영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청자가 자신의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와서 검색할 때에 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설명을 잘좀 써놓으면 좋습니다. 이 설명란에는 영상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자신의 홈페이지나 자신의 블로그, 뭐 카페 이런 것도 여기서 기입해 두시면은 시청자들에게 홍보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요, 그냥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미리 보기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썸네일 넣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리 보기 업로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썸네일을 넣을 수 있고 또 썸네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썸네일을 안 만들더라도 유튜브에서 자신이 올린 영상 중에서 자동적으로 세 카트를 이렇게 구분해서 그 중에 한 카트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썸네일을 안 만들더라도 영상을 업로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영상 중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해서 썸네일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 맞는 그리고 또 예쁘게 세련된 썸네일을 만들면 좋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저는 내 파일에서요. 파일에서 지금 썸네일을 지금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여기서 열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만든 영상에서 자신이 만든 또 썸네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래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생 목록입니다. 재생 목록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올린 영상을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가 자신의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와서 시청할 때에 자신의 영상 비슷한 영상을 다 이렇게 볼수 있게 하면 좋겠죠. 그것을 말합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미 재생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재생 목록 만드는 방법은 또 다음에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유튜브 배우기 있죠. 이번에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시청자 층이 나옵니다. 여기는 유튜브에서 정책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동용 영상과
아닌 영상을 구분하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아동용이면은 예, 아동용으로 체크하시고요. 아동용이 아니면은 아니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아, 대부분 아동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옵션입니다. 예. 옵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클릭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뭐, 딴 거는 뭐, 별 중요 안 한데요. 태그 있습니다. 여기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예, 이 태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그를 추가하실 경우에는 아래 있죠.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태그가 뭐냐 하면은 시청자가 자신의 영상을 검색할 경우에 이 검색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올린 영상이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를 입력하면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은 태그에다가 유튜브 영상 올리기에 대한 관련된 이렇게 단어를 써주면 좋겠죠.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태그를 보통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유튜브에 관련된 거니까 일단 유튜브를 쓰겠습니다. 쓰시고 키보드에 보시면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를 터치하시든지 아니면은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저는 엔터키를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튜브란 단어가 새로운 하나의 태그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추가할 경우에는 계속 이어서 치면 됩니다. 다음에는 영상 올리기로 하면 되겠죠. 다시 여기서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PC로 영상 올리기 하면 되겠죠. PC로 뭐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 이런 식. 다시 엔터 치고요. 다시 여기서 PC로 영상 올리기. 다시 엔터 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가면 됩니다. 저는 태그를 4개를 일단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른 시청자가 자신의 영상을 검색할 경우에 키워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상을 검색하기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아래 보시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다음 있죠.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요소 화면입니다. 이 화면입니다. 방금 세부 정보는 다 지금 입력했습니다. 이번엔 동영상 요소입니다. 여기서 또 특별한 기능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최종 화면에 이거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최종 화면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영상에 주로 자신의 영상이 끝날 무렵에 자신의 다른 영상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사진을 순식간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들어주고 또 보정해주는 메이투 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화면도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너무 많이 하면은 복잡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치는 끝날 무렵에 다른 영상 한 개를 홍보하는,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 영상, 본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에 지금 이 다른 영상을 하나를 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개할 영상을 어떤 걸할 것인지 여기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 화면을 아로내로 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기서요.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 중에서 하나를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 보면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을 그려가시면 됩니다. 예, 그려가시면은 자신이 업로드한 영상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 가운데 하나를 여기 넣는다 이 말입니다. 예, 저는 이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업로드하는 방법. 예, 이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합니다. 예,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제 영상 올리는 영상에 끝나는 무렵에 스마트폰으로 업로드하는 것,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아래에 보시면 다음이 있습니다. 예,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에는 카드 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드 추가가 뭐냐 하면은 영상 중에 그러니까 자신이 올린 영상 중에 그 영상 내용과 관련한 이미 올려져 있는 영상이 있다면은 그 영상과 본 영상의 내용 간에 링크를 걸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메이투는 중국에서 만든 앱입니다. 우리말로 미도, 즉 아름다운 그림이란 뜻입니다. 이 영상은 과거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예, 그러면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자신이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아래에 보시면은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이요. 카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지금 자신이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지금 프레이를 재생을 시켜봅니다. 이 부분에 어떤 이미 올려져 있는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과 링크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 이 부분에서요, 여기서 링크를 걸어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동영상 있죠. 여기서 클릭합니다. 여기서요, 아무거나 지금 연습이니까요, 저는 이걸 해볼까요? 유튜브 영상 올리기 해볼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십시오. 요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요 지점에 지금 현재 지점입니다. 현재 지점에 지금 요 시간이 나옵니다. 12초입니다. 12초. 12초 부분에 지금 영상이 안 들어갔습니다. 동영상 카드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상단에 한번 보십시오. 추천 유튜브에 모든 것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방금 이 동영상에 다른 동영상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 하셨으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부 정보도 지금 기입을 했고요. 동영상 요소도 지금 기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 상태입니다. 공개 상태입니다. 여기서요. 보시면은 공개하는 방법이요. 공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를 할 것인지, 일부 공개를 할 것인지, 이처럼 공개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비공개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공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또 내가 선택한 사람만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개는 뭐냐면은 이 동영상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영상을, 이 링크를 전달했으면 그 링크를 전달받은 사람만 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여행 간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일부 공개로 업로드하시고, 이 영상에 링크를 가족들에게 전달하면은 그 링크를 받은 가족만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공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셨으면 최종적으로요, 게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영상을 올리고는 벌써 올라갔습니다. 영상이 짧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신이 올린 영상 링크가 요겁니다. 요 링크를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클릭해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카톡으로 이것을 붙여넣기해서 전달하면은 그 사람이 이것을 볼 수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링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퍼가기가 있습니다. 퍼가기가요. 퍼가기 그냥 뭐냐 하면은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이 소스가 나옵니다. 이 소스를 복사해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블로그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곳에 이 소스로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런 소스가 나옵니다. 이 소스를요, 그대로 전체를 다 복사를 합니다. 이것을요, 이런 식으로요. 복사를 해서, 뭐, 여기서 해야 되고, 여기서 해야 됩니다. 복사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블로그에, 또 홈페이지에, 또 다른 뭐 어떤 카페 이런 데다가, 이 소스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신이 올린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닫기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 터치 하셔서 내 채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올린, 그러면은 자신이 방금 올린 영상 있죠? 이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좋아요 수 없음 바로 2분 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PC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